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충남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선수들의 투혼이 빛났던 이번 대회는 메달보다 값진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회 곳곳의 모습들을 박현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9월 7일 개막해 사흘간 열렸습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이곳 보령에서 개최됐습니다. 21개 종목, 역대 최다 인원인 5,4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포용체전이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10년 만에 개최된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와서 즐겁게 운동을 하고 가고 또 많은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보령의 포용도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모든 도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체육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령이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만세보령의 역할과 기능으로서 함께한 그런 글로벌 해양 스포츠 도시의 면모를 이번에 우리 전 도민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가이드러너와 함께 트랙을 힘차게 달립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트랙에 따라 배턴을 주고받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완주를 해냅니다. 잔디에서 볼을 굴린다는 의미의 롬볼. 1.5kg의 묵직한 공을 신중하게 굴리며 승부를 겨룹니다. 대회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투혼을 발휘합니다. 논볼은 서부복지관에서 이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이걸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받아서 한 건데요. 지금 한 지는 한 7년 됐어요. 선수로 나온 지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메달을 따서 좀 기쁘고요. 나 같은 장애인들도 이 스포츠를 하면은 몸도 건강하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하지마비 장애가 찾아온 이장우 선수. 하지만 우연히 접하게 된 탁구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2년 차엔 전국체전 선수로 발탁됐고 도민체전에선 3관왕까지 차지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부상으로 대회 준비가 쉽지 않았지만 탁구는 그에게 있어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의미가 많죠. 제가 탁구를 시작한 지가 12년 됐는데, 저희 가족들의 응원 아니었었으면 지금까지 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이 탁구와 장애인 체육, 참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존재고, 앞으로 계속 운동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운동을 할 겁니다.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흘린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녹아 있습니다. 승부를 떠나 모두가 하나 된 이번 대회를 통해 그들은 매달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